2024년 8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1번째 주일입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능력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이교구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교우들과 특히 이교구 교우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선교훈련 학교 스텝 모임이 찬양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디모데부 여름성경학교가 4일, 11일 4층 디모데실과 8월 9일부터 10일까지 경주소리 전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무디부 여름성경학교가 8일부터 10일까지 경남 산청 천리향 펜션에서 있습니다. 땅끝 어와나 제1회 그랑프리 대회가 열립니다. 문의는 이동훈 집사 또는 이시은 목사에게 해주십시오. 2024년도 해외선교 아웃리치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1층 게시판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마감일은 8월 18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구파레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한 단체 티셔츠를 부산 성시와 사무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차량 주차 및 차량 등록 안내입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 교회 입차 시 출입문 도착 7에서 10m 전에 반드시 비상깜박이 등을 켜주시고 창문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항존 직분자는 교회 주변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8월 15일까지 안식년을 보냅니다. 영육간의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타 교우 소식과 감사한 일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